어우, 이 친구는 탄탄하네. 같이 가 운동. 아, 이거 매직운영 같이 뭐해? 네. 우리 구사장 바빠. 헬스앱 출시해야지. 네. 기술이 없어서 못했던 것도 아닌데 뭐 바빠. 하반기 출시품부터 기본 앱이랑 웨어러블로? 네. 기제품은? 새 모델부터 기존 건안 돼. 니네 기존 업그레이드를 우리 앱으로 하냐? 왜 이래? 같이 하자고 매달릴 땐 언제고. 매달려? 넌 도와달라 할땐 언제고? 나만 관련됐어? 너도 거기 쓸어버리고 싶다고 했잖아. 저홍 회장님.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저희 조 회장님께서 케어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. 안전처로 가야 돼? 예, 그게 심박수 측정이 가능한 제품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기로 분류돼서요. 일반 매장에서 판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. 수출할 때 관세 10%까지. 예. 그 출시 전까지는 반드시 의료기기 관리 대상에서 저희 제품을 제외시켜놔야 됩니다. 방법? 뭐 법 조항을 바꿔야죠. 스마트폰에 있는 뭐 심박 측정 기능은 의료용이 아니라 뭐 운동용, 레저용이다. 이걸로 뚫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되겠어? 법무팀 오랜만에 여의도로 출근시켜야지. 둘이 아주 촉촉이네. 몽골이랑 러시아 교육 지원 사업도 안 했다며? 그건 뭐야? 너 요즘 다 우리나라 연예인처럼 되고 싶어 하잖냐. 최고급 의료시설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합검진에 피부관리 좀 받고 뭐 얼굴도 좀 조각하고 대사 부부가 어디서 시술 받았다더라. 이런 게 잘 먹히는 나라가 있지? 곧 대사관 모임이 있긴 하지. 감사합니다, 홍 회장님. 모임이 있다고 했지, 아직. 알았어. 자리 마련할게. 자, 그럼 남은 건 수고했어, 부사장. 의장이 전화했지? 직전에. 멍청한 인간. 말해 뭐하냐. 줘도 못 먹는 게 욕심만 없어갖고.